4개 무대에서 활약하는 제주인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랜선으로 하나 된 2021 세미 세계 제주인 대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제주인 파이팅! 자랑스러운 제주인 파이팅! 이틀간 펼쳐진 세계 속 제주인들의 뜨거웠던 만남의 현장. 지금 함께 만나봅니다. 지난 10월 제주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 둘 손님들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2021 세미 세계 제주인 대회 현장.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제주 발전에 공헌한 제일 제주인 어르신들의 가족도 자리했는데요. 멀리 해외에서도 대회 참석을 위해 고향 제주를 찾았습니다. 고향 언제든지 언제나 오고 싶은 곳에 오는데 특히나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돼서 왔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요. 좀 부끄럽고 내가 이런 자리에 초대돼도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올 때마다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제주인이 라는 생각에 자긍심이 크고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 처음 열린 세계 제주인 대회는 제주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제외 도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킨다는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요. 제1회 대회 때는 제주 출신 한인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비즈니스 교류,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 교류 등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주를 떠나 타지에 나가 살면서도 고향 제주에 대한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하신 제주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제주인들의 화합의장을 만들기 위해 세계 제주인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대회는 2023년 본 대회를 준비하는 세미 대회이고 코로나 위기로 인해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하나 되는 제주인, 제주의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이틀간 온 오프라인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국내외 연사 16명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제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공부하고 미래 제주의 희망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가 현장 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코로나19 위기에서 만남을 이룬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회 첫날 뜻깊은 시상도 있었습니다. 고향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제1제주인 1세대 공덕비 900여 개에 기록된 공헌자 조사를 바탕으로 네 분의 제1제주인 1세대들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저희가 제주도가 어려웠을 당시에 해외에 나가서 저희 제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입니다. 특히 제일 제주인 1세대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저희가 그 각 마을에 그런 분들을 기리는 공덕비가 있습니다. 마을 회관 쪽에 있는데요. 그 공덕비에 기록된 그 분들을 찾아서 그 후손과 본인들 찾아서 저희가 연락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민의 어떤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번 세미 대회에 대해서 네 분을 우선 저희가 초청해서 감사패를 드리게 됐습니다. 고향에 자주 드나들고 드나들다 보니까
고향 발전이라든가 그 문중의 발전이 절실하다는 걸 좀 느껴가지고 미력이나마 아마 도움을 좀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1년도 세미 세계 제주인 대회에서 큰 상을 주셔가지고 아마 우리 회수께서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마음을 느끼고 오늘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직접 현장에 참석해가지고 상을 받아야 될 겁니다만은 그러지 못한 점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제주 아일랜드 디아스포라 포럼. 김용민 워싱턴 대학교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제주도는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데도 아름다운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럼 제주도의 특성이 뭔가, 제주도의 장점이 뭔가 이걸 잘 파악을 해야죠. 저는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년 후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후회 없이 이러다 보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 5년, 10년 후의 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20년 정도의 꿈은 노력을 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그 20년 후의 미래, 30년 후의 미래를 잘 잡고 그거를 향해서 정말 이 열정적으로 모든 이 단체들이 대학교와 뭐 민간단체,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가 같이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제주, create your own future. 여러분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제 강연은 이제 Core of this 제주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 60년 동안 제주도가 이 관광으로 많은 발전을 했는데 앞으로의 그 20년, 30년 아니면 60년 후에 제주도의 미래의 비전은 뭔가 그거를 세우고 그거를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대학과 이 기업체와 민간단체들이 협업을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그런 이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휴식 시간에는 명함을 나누며 교류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대회 참가를 계기로 제주 출신 한인들이 한껏 가까워졌는데요. 참가자들의 고향에 대한 애정도 각별했습니다. 30년 동안 벌초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벌초는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벌초할 때 벌초로서 저희가 다 모여갖고 가족들이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또 가족임을 느끼고 또 어떤 가족이 있는지 그 가족이 어떤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어떤 가족이 또 불행을 나눠줘야 되는지를 계속 함께하면서 되게 많은 그 공감과 또 그 가족애를 느꼈고요. 그게 또 제가 제주인임을 제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조 강연에 이어 제주 미래를 논의하는 주제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첫 번째 연사는 세계의 기업체를 일군 김용빈 회장입니다. 저희 집안의 어른들이 맨날 그럽니다. 야, 용빈아. 작은 부자는 노력이 만드는데 큰 부자는 조상이 만드는데 네가 벌초를 30년 다녀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거야. 예, 알겠습니다. 또 벌초 잘 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제 애들까지도 나중에 큰 부자로 만들려고 맨날 벌초를 데리고 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른 거는 꼭 안 빠뜨리셨는데 꼭 그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이 벌초는 꼭 저를 데리고 오셔갖고 제주도 사람이라는 걸 되게 각인시켰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비주류입니다. 1%밖에 안 되니까요. 제가 사업하면서 느꼈는데 아 진짜 내가 TK에서만 태어났어도 아이 PK에서만 태어났어도 아이 제가 호남에서만 태어났어도 에라 모르겠다 충청북도에서만 태어났어도 진짜 행복할 뻔했었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제주도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없는 이 변곡점에 맞는 새로운 인더스트리를 만들면 그게 되게 큰 그 제주의 변화와 함께 또
그 새로운 또 부자의 탄생이 일어나고 또 그 부자가 또 여기에 영웅이 되고 또 그러면 또 후배들이 또 그걸 따라가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또 선배가 후배를 도와주고 그런 문화가 창조되면 제주도에도 새로운 그 흐름의 여러 가지 산업들이 생기고 제4차 산업들이 생기고 제5차 산업들이 생겨서 제주에 많은 역동성과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주도 전체 그 도민보다는 저와 같이 이제 저보다 더 젊은 그 제주도인들에게 좀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제주도가 늘 그 도민 1% 제외 도민까지 하면 뭐 2%라고 하면서 저희 자체를 되게 그 비주류로 형상화하고 숫자화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또한 어떻게 보면 비주류로 살아왔고 또 비주류의 그 비주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번듯하게 다시 고향 제주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코로나 속에서 젊은이들한테는 위로가 되고 또 나름대로 또 그 목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화상 연결로 일본에 있는 관동 제주도민협회 양일훈 회장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창업 컨설팅 업체를 이끌고 있는 박상욱 대표도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서울대 전경수 명예교수는 탐라 민족의 비전 있다라는 주제로 화상 강의를 펼쳤습니다. 이 섬 사람들이 스스로 호칭하였던 단어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한자화한 것이 탐라임은 분명하다. 서기 1105년 탐라가 고려에 복속된 이후에 등장한 명칭이다. 제외도민, 우리 세계 제주인들이 함께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게 제일 큰 보람이고 그 자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온라인이다 보니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까지 가는 게 좀 힘든 부분이고요. 하지만 뭐 지금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활약하고 계시는 제주인분들의 모습을 그리고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비춰주고 한 부분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대회였지만 세계 곳곳 제주인들의 단합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네, 오늘 2021년도 세계 제주인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록 여기에 다 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도 화상을 통해서 세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제주인들의 그러한 높은 비전을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앞으로 2023년도에는 모두 자리를 같이 해서 보다 더 높은 제주의 발전 비전을 찾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1회 때 참석하고 코로나 터지고서 이제 그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오진 못했지만 지금 앞으로 더 우리 세계 제주인 대회가 계속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다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오늘 이렇게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저는 도민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13개 지역에서 각각 지역 회장님들하고 사무국장님들 그다음에 각 부회장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단합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 한 분들이 다 이곳에서 모여가지고 서로의 의견도 수립하고 제주인으로서 더 발전할 수 있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뜻을 합해갖고 의논도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너무 좋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회 둘째 날,
오늘도 제주인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토론의 장이 펼쳐집니다. 참가자들이 행사장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차세대 청년 제주인 세션에서는 제주 청년센터 박경덕 센터장이 좌장을 맡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6명의 연사들이 출연해 청년 취업과 문화, 그리고 예술 분야의 경험들을 풀어놓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제주 청년들의 고민과 진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제주의 청년들은 과연 어떤 고민을 하고 참가자들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호주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건이 있을까요? 호주에서 혼자서 취업 준비를 하기엔 힘들 듯한데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가장 성공적인 해외 취업은 그 나라 가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 그 나라에 가서 학사, 석사 이렇게 마치는 게 맞는데요.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학생들이 쟤는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예, 그래서 네, 분명한 건 중장기 취업 로드가 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큰 비용 안 들이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도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해외에 나가서 어떤 성악가로서의 예술가로서의 살아가고자 하는 그 꿈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탄탄하게 그 어떤 뭐든 실수하지 않고 잘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유튜브나 뭐 그런 영상 매체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 공연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퍼포밍 할 수 있는 걸 제가 스스로 찍은 다음에 그 사람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과 비교할 수 있어요. 스스로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준비해서 실력을 키우는 거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에 있어도 전 세계를 무대로 보고 뭐 아까 뭐 해외 취업 얘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꿈을 키워나가는 것과 뭐 제주에서 당장 눈앞에 있는 대학을 간다던가 취업을 한다던가 라는 눈앞에 급급한 뭐 일들을 처리해내면서 살아가는 것과는 이게 시각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큰 시야를 가지고 뭐 제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안에서 찾아가면서 성실히 해나가다 보면 뭐 어느새 뭐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제주도 청년들이 이제 해외 취업 나갈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정보의 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청이나 뭐 특성화고 아니면 제주 대학들에서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해외 창업이나 취업 뭐 이제 해외 뭐 인턴 같은 경우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려고 준비해서 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제주도에서 이제 세계에 많이 퍼져 있는 제주 출신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심, 그리고 그네들의 이제 외국에서 살고 있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지내고 있는 제주인들이 이렇게 많고 열심히 사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 대회의 마지막은 세계 제주인 토크쇼로 끝을 맺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두각을 나타낸 제주인의 성공 스토리를 함께 나누면서 제주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가 도민 회장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이 세대와 세대 간에 제주를 잇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세들이 제주를 잊지 않도록 제주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면서 하나의 꽁꽁 묶는 경제적으로 또 그리고 또 이 제주인이라는 그 공통점에서 묶는 제주 생활협동조합 창설을 오늘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가치를 더 높이는 제주도가 정말로 뉴질랜드보다도 더 훌륭한 말하자면 자연과 건강을 겸비한 그런 하나의 세계 자연 경관으로 이렇게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해서 오늘 아침에 그 젊 차세대 청년 세대에서 다양한 주제, 다양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50대 기성세대지만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아마 2023년 본대회 때는 우리 그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젊은 제주인들이 더 많이 참석해서 각자의 개성, 매력 그리고 그런 경력을 서로 나누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6월 5일 날 비행기 타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내년에 봬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을 대면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제주인 대회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 퍼져 있는 자랑스러운 제주인들이 인적 네트워크 허브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이겨내고 지금과 같이 온라인으로, 메타버스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세계 제주인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 제주인 데이터베이스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특히 해외에 계신 제주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제주인들.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든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고향 제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2년 후 제2회 세계 제주인 대회를 통해 제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앞으로 더 큰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여정에 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달려.